이번에 경제활동 그 중에 우리 주먹야구 이제 동작편은 끝났고요. 전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공격, 수비 나눠서 어떤 식으로 경기를 운영하면 조금 더 쉽고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규칙을 잘 알고 있다면 아마 이 부분도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운동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운동 다 끝나셨나요? 그래, 이번 시간에는 전술, 그래서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준비운동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선생님 둘이 하기 때문에 1루, 2루만 만들었고요. 여러분들 3루, 1루, 2루, 3루까지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홈에서 양쪽 루로 직선을 그어서 그 밖으로 공이 나가면 파울이고요. 홈 베이스에서 4m 정도, 이 정도 안에 떨어진 파울이에요. 이 파울선 같은 경우는 뭐 경기 규칙은 4m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우리는 파란 선까지 하자 이렇게 규칙을 따로 정해주세요. 선생님 오늘 경기 한번 전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나오실 거예요. 다 같이 불러볼게요. 체육 선생님! 왜 이쪽에서 나오셨어요? 힘들었어요.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아 이게 멀어서. 너무 멀어. 여러분 체육 선생님 이제 체력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멀어가지고 여기 대기했다 나오셨대.
아무튼 예, 오늘 이제 공격 점수를 알려주실 거고요. 저는 수비 점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격할 때 첫 번째 주자가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주자가 아무도 없을 때는 공격자가 공을 치고 공격자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1루가 아닌 3루 쪽으로, 1루보다 먼 쪽으로 공을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루로. 네, 다음은 주자가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2루에 주자가 있을 때 제가 사는 것보다 주자가 들어와서 홈베이스에 들어와서 득점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3루로 치면 주자가 아웃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1루로 공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웃. 또 왜 안 가? 왜 안 가? 왜 안 가? 어디가?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주어진 상황을 잘 봐야 돼. 내가 안타를 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선행 주자를 불러오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 내가 안타를 여러 번 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안타수보다 점수가 나야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저기 주자를 빨리 보내서 데리고 오는 게 좋은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경기를 임하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마지막 전수 있습니다. 마지막 전술이 있습니다. 마지막 전술은 바로 기습번트입니다. 기습번트. 제가 힘이 세기 때문에 엄청 세게 멀리 보낼 거예요. 멀리 보낼 건데 이럴 때 수비를 속이는 기술입니다. 자, 최우수 선생님처럼 막 힘도 좋고 운동도 잘해서 멀리 빵빵 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자신있게 치면 되지만 나는 그렇게 잘 칠 수가 없어요. 나는 멀리 못 쳐. 이런 친구들은 꼭 멀리 안 치더라도 이렇게 살짝 수비수가 없는 쪽을 향해서 친다면 충분히 안타를 만들 수도 있고요. 타점, 득점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잘 봐서 수비수가 없는 지역에 정확하게 가깝더라도 공을 보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다음은 수비 전술입니다. 수비 전술 둘이서 어떻게 하지? 자,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공을 잘 잡는 거죠. 공이 이렇게 날아왔을 때 떨어뜨리지 않고 잡아서 아웃시키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이고요. 아웃이 안 됐을 때 빨리 재빨리 이제 1루나 2루나 홈에 수비수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정확한 거예요. 만약에 1루 써주실래요? 제가 공을 잘 잡았는데 타자가 뛰어가고 있는데 공을 정확하게 줬을 때는 아웃이 되지만 공을 정확하게 못 줬을 때는 예, 안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보내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이다 보니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자꾸 저 친구가 이제 수비를 1루수를 서줬을 때 저 뒤에 다른 수비수 일로와 옆에 다른 수비수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1루 쪽에 서 있으면 만약에 우리 1루수가 실패를 하더라도 뒤에서 잡아서 빨리 그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외야수라고 하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1루나 2루나 우리 편을 도와주기 위해서 뒤에서 공격을 아니 수비를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자, 한 개 더 알려드릴게요. 자, 홈베이스로 던지고 싶은데 팔에 힘이 없어요. 이쪽. 한 번에 던지고 싶은데 난 한 번에 못 던지거나 아니면 정확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무리하게 던지지 말고 가운데 우리 수비수한테 한번 전달한 다음에 던져서 아웃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전술까지 해서 주먹야구의 규칙, 필요성, 완전 사고 예방, 동작, 공치기, 정확하게 치기, 멀리 치기, 또 던지고 받기, 공격 전술, 수비 전술 이거 다 배워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간이로 주먹야구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로
공을 잡을 때는 우선 항상 손을 뻗어서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 받는 거예요. 항상 위나 아래나 다 가슴 쪽으로 당겨서 받고 잘 받지 못하더라도 공이 뒤로 새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타자를 한 번이라도 덜 갈 수 있게 하려면 내 뒤로 안 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수비수 뒤에 도와주는 백업 자세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공을 막는 블로킹 자세 이런 자세들을 연습하면 좋고요. 공을 이제 이어주기를 할 때는 정확하게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잘 받을 수 있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네. 공격은 어떨까요? 네. 공격에서는 1루 주자가 있냐 없냐 또 3루 주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1루보다 반대 방향으로 공을 쳐주는 방법. 하지만 또 우리 팀 선수를 살리기 위해서 득점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선수의 반대 방향으로 쳐주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하게 세게 칠 것처럼 생각하고 강하게 칠 것처럼 하다가 살짝 치는 기습 번트 유령이 있었습니다. 공 치는 자세도 한번 알려줘요. 네, 공 치는 자세는 공을 잡고 정확하게 요 구멍이나 45도 정도로 쭉 치면 되겠습니다. 네, 공을 칠 때에는 공을 살짝 던진 후 공을 정확히 맞추는 동작이 중요하고요. 좌우로 몸을 틀어서 보내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 간이 주먹야구 게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도록 하세요. 체육 수업은 온라인으로 계속된다. 체온 게임.